서울은 U15 최초 챔피언이자 K리그 챔피언인 울산 유소년에게 승부차기에서 패했다. K리그 챔피언 울산현대의 유소년팀 울산현대고가 사상 첫 U15 유소년 우승을 차지하며 K리그 9단 유소년 최강팀을 결정했다. 울산은 21일 오후 7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그라운드 NK연맹 U15 챔피언십과 FC 서울 유스팀 우산고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차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래서 1루 동점이 된 승부차기에서는 조현우를 연상시키는 골키퍼 최주호의 세이브가 4에서 2로 승리했다. 이로써 울산은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5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8년 신설된 U15 대회에서 울산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셔널리그 MVP 출신 김호유 감독이 현대 헤비급 감독 부임 첫해에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첫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서울은 최종 관문을 넘기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서울은 지난 U18 대회에서도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울산은 4-3의 3라인업을 꺼냈다. 공격진에는 강우성, 안철우, 황정호가 투입됐다. 수비수는 김준서, 김동인, 박현수가 3명, 수비수는 김민찬, 김도훈, 김정우, 류혜성이 4명으로 구성됐다. 1m85의 키골키퍼 최주호가 골문을 지키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은 득점왕 정현웅, 황승민, 박정우로 구성된 톱3팀을 구성했다. 미드필더에는 정현재, 박지후, 문성민이, 포백에는 손호중, 김지성, 홍근정, 문지환이 자리한다. 이서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다. 서울 출신 윤시호 감독이 기술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전반전은 서울의 템포였다. 오랜 수색 끝에 전반 24분에 첫 기회를 잡았다. 서울 공격수 황승민이 울산 골키퍼 앞에서 울산 수비 틈으로 패스를 잡아 정현웅에게 연결했다. 정현웅이 빈 골문을 향해 슈팅을 날렸으나 수비에 맞고 아웃됐다. 전반 29분에는 정현웅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전은 무득점으로 끝났다. U15 토너먼트는 전후반으로 나누어 각 35분씩 진행됩니다. 후반 1분 황정호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다. 울산은 위기 뒤 기회를 잡았다. 전반 3분에는 공격수 안철호가 오른쪽 측면에서 류혜성의 크로스를 재빠르게 침투해 골문까지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했다. 서울은 한 골을 내준 뒤 권영웅, 노시온, 정하원을 압박해 공격에 나서며 역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반 16분 정하원의 헤딩슛이 골키퍼를 정면으로 향하며 울산의 탄탄한 수비를 뚫지 못했다. 울산의 승리로 끝난 분위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 서울은 연장 전반 4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이 빠르게 전개됐고 노시온이 오른쪽 측면에서 찔러준 크로스를 정하원이 차분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원스텝 전투입니다. 연장 후반 4분 서울은 정하원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골문에 직격했다. 전반 8분 서울 문성민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았다. 후반 3분 울산 김태성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전반 6분에는 정현웅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다. 20분간의 추가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승부차기. 울산 박현수의 1번 킥이 골대를 맞고 아웃됐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나머지 4명이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 반면 서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슈팅은 모두 울산 골키퍼 최주호에게 막혔다. 승부차기 스코어 4에서 2로 울산이 승리했다. 한편 하루 전인 20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U14 결승전에서는 대전 U14팀이 울산 U14팀을 5에서 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